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절벽 그림의 마지막 단계로서 아주 그 나무 끝의 모양이라든가 그 절벽의 세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묘사해 주는 단계예요. 그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면 큰 틀을 깨뜨리지 않고 작은 묘사들을 해줘요. 그 묘사를 통해서 그림의 어떤 그 시각적인 볼거리도 만들고 또 제가 이제 그 관객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화면에 이제 그리게 되죠. 제 그림 속에 중간중간에 보면 숲속에 이제 인물들이 있어요. 뭐 산등성이를 걸어간다든가, 뭐 숲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, 뭐 이런 데 뱀이 있네요.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절벽에 갔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기념 사진, 또그 동네에서 만났던 사람들, 혹은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그 뉴스거리들,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그려 넣게 되죠. 그거는 마치 뭐랄까 이제 그 바위가 시간의 퇴적에 의해서 굉장히 낙엽이 쌓이고 흙이 위에 덮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. 저는 이 바위에 제가 그리는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들, 그 이야기들 이런 걸 넣음으로써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, 이 시대에 추리박이 작업을 할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보는 그런 장치로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죠.
예, 오늘 작품하는 거 잘 보셨나요? 이 절벽 그림은 제가 지난 한 15년간 계속해서 연구해오고 꾸준히 이렇게 발표해오고 있는 낯선 어떤 풍경이라는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절벽을 평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 산등성이의 나무를 상세하게 표현을 해서 굉장히 어떤 그 우리 강원도라든가 다른 어떤 오지에 여행을 갔을 때 해질녘에 능선의 그 풍경을 보고 우리 감명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. 그 감명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다는 작업이고요. 그 작품의 이제 이 중간 지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이 시대에 제가 사는 사회의 이야기들을 넣음으로써 하나의 절벽 그림이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록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그림이죠. 이틀 전에 드디어 구독자 300명이 넘었습니다. 주변에 그 제 많은 지인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겨우 이제 300명을 넘었습니다. 그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뭐 이렇게 권유에 의해서 한번 들어봐라 혹은 뭐 그냥 여차여차니까 뭐 구독 한번 눌러줘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구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대에 힐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모토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라든가 또 뭐 그 친구들 관계 또 경제적인 부분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힘든 시대잖아요. 그럴 때 잠시 이렇게 예술을 접하면서 어떤 위안 받는 거 그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비록 이렇게 본의 아니게 구독을 하셨더라도 꾸준히 한번 제가 작업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티스트의 어떤 그 삶 또 그 화가의 어떤 그런 그 작업에 대한 어떤 열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앞으로 뭐 500명, 1000명 이렇게 얼마나 많이 늘어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진지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술에 관한 저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